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바흐무트. 바흐무트에서 활약 중인 민간 용병 그룹 와그너 그룹이 러시아 정부와 갈등을 겪으면서 전선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러시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와그너 그룹의 수장이 탄약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퇴각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6일 로이터통신,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예브게니 프리고진 와그너 그룹 수장은 와그너 그룹이 지금 바흐무트에서 퇴각한다면 전선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러시아의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군사조직에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약속된 탄약이 제때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관료주의인지 아니면 배신인지 일단 이유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의 고위층 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프리고진 부대에 탄약 공급을 중단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프리고진은 최근 러시아 국방부가 자신에 대한 반감을 이유로 와그너 그룹에 대한 군사물자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자신의 부대가 바흐무트에서 심각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등 러시아 정부 측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죠. 현재 러시아군과 와그너 그룹은 수개월간의 접전 끝에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인 바흐무트의 동북남 3면을 포위하는 데 성공한 상태입니다. 와그너 그룹이 이 지역에서 승기를 잡은 데는 인내 전술의 덕이 컸는데요. 와그너 그룹은 지난해 러시아 교도소에서 모집한 5만 명의 용병을 바흐무트로 보냈고 6개월간 살아남을 경우 사면받는 조건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러시아 군 당국과 와그너 그룹 간 갈등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프리고진과 러시아 국방부와의 갈등은 와그너에 대한 수감자 모집이 중단됐음을 의미하며 와그너 그룹이 현재의 인내 전술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바흐무트에서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 간 전투는 8개월간 이어졌고 지난주 한층 격화됐습니다. 바흐무트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주요 도시인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라반스크로 진격할 수 있는 요충지인데요. 우크라이나에게도 바흐무트가 사기와 저항의 상징이 된 만큼 양국은 당분간 치열한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와그너 그룹과의 갈등으로 인한 변수로 전황은 예측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